원장님도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다 보신다고. 네, 맞아요. 문 열고 들어올 때 엄마를 밀치고 들어오는지 본인이 뒤따라 들어오는지 자리를 앉을 때 의자 선택은 누가 하는지. 제가 검사를 할 때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이 친구가 연필을 쥐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연필을 어떻게 쥐어요? 학부부터 박사까지 심리학을 쭉 달려온 심리학통 강미연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센터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네. 제가 학습 상담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유리스마님이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검사자가 해석까지 해야 된다. 책임제. 보통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 10회기 상담이 세팅이 돼요. 그걸 단기 상담이라고 하고 그 검사를 하는 임상심리사와 10회기 동안 상담을 끌고 가는 상담심리사가 보통은 분할돼 있어요. 그러니 임상심리사가 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담심리사에게 넘겨줬을 때 그거를 가지고 10회기 동안 충분히 상담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료가 있을 뿐 너와 내가 이걸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갈 기회가 있고 그 안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학습 상담은 검사와 해석의 단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회기가 아니고 네.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해석자가 과연 이 사람을 언제 파악할 수 있는가? 그때 검사할 때요. 검사할 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걸 얘기를 하다가도 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건 정말 충분한 시간을 학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석 상담했던 어떤 학생은 수학할 때 식을 안 쓴대요. 수학할 때 식을 네. 많죠. 식을 안 쓴대요. 어머님 그게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제가 검사를 할 때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이 친구가 연필을 쥐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연필을 어떻게 쥐어요? 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독특하게 쥐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쓰고 손이 아파서 계속 주무르는 거예요. 근데 연필 왜 그렇게 쥐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냥 그렇게 쥐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리니까 우리 교정하는 연필들도 있잖아요. 손가락 끼워서 하는 거 얼른 교정해드리라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당시 검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보고서에 아이가 연필을 이상하게 쥐니까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서 학생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학생을 관찰했던 검사자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이 어머님의 고민은 학생이 식을 안 쓴다였기 때문에 어머님에겐 지역적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내하기 위해선 검사자가 해석을 하는 게 맞다가 저의 철학입니다. 이 지능 검사라는 게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아주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행동해요. 그게 자기의 긴장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웩슬러 지능 검사는 내 지능 검사가 맞아요. 하지만 심리 검사의 일종이에요. 그쵸. 심리 검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치만을 보는 건 이 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검사를 하는 동안 이 대상자가 보이는 행동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가, 억양은 어떤가, 어떤 정서 상태를 나한테 보이는가 이게 모두 웩슬러 지능 검사의 구성 요소예요. 네. 이런 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건 검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본래 웩슬러 지능 검사가 개발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네,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시는 건데 충분한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문 열고 들어올 때 부터 다 보신다고. 네, 맞아요. 문 열고 들어올 때 엄마를 밀치고 들어오는지 본인이 뒤따라 들어오는지 자리를 앉을 때 의자 선택은 누가 하는지 쉬는 시간에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가는지 닫고 나가는지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상담이고 그죠. 재료예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생 한 명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기 전에 보고서를 인당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씁니다. 그 다음에 90분에 걸려서 해석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제가 한 아이에게 드리는 시간은 부모님이 앞에서 보시는 시간 그 두 배의 시간인 거예요. 네. 어머니들이 유리스마님한테 강미화 원장님이 이런 것도 보고 있더라 이런 것도 알고 있더라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아 강 원장님이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학원 안내에 있어서도 네 학원이 어느 학원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조사하는 팀이 있고 이미 저희 지시로 조사가 들어갔어요. 얘한테 맞는 그 학원은 따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관찰하고 통찰한 이 학생에게는 여기보단 여기가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우리 애는 여기 갈 수 있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데 왜 거기를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학습 이력이 쌓이고 나면 그때 가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선택은 어머님 하시더라도 저는 그거를 안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YBEX로 멘토링 센터 강면 센터장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해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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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